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뭐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지 않게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또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 약속드립니다.